마음이 떠올랐군요. 예, 좋은 거 관찰하셨어요. 님 어떠셨어요? 어떤 반응이 나오셨습니까? 내가 사마리아 여잔데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이런 말씀 하셔서 그런 대화를 내가 나눴다고 한다면,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사마리아 여잔데 그렇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? 내가 그 역할이라면, 그 상황에 있었다면. 저는요, 얘기를 읽을 때마다 내가 수다성 여인 같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. 네. 내가 정말 이 수다성 여인 같거든요. 네. 이게 남편이 다섯이 있어도 거기서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뭔가로 채우려고 남자 막 뭐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이것저것들을 다 쫓아다녀봐도 거기서 내 영혼을 전체적으로 채워주는 거를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 수다성 여인이 저랑 많이 닮았다는 걸 정말 많이 들어요. 네, 제가 여자라면 뭐 남녀 둘이서 있는데 막 말 걸으니까 이 남자 나한테 관심 있나. 근데 나는 뭐, 아, 남자 이제 질렸거든. 뭐 이런 거 좀 육신의 반응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. 근데 네 남편 데려와라. 나 남편 없다. 근데 너 네 말이 맞다. 다섯 명 있었는데 이 말을 딱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남자로서 어프로치가 아니라 뭔가 나의 이 깊은 곳을 아는 하나님 사람이 아닐까. 이런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조금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막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혼적인 레벨로 내가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주님의 그 사람으로서 좀 내가 뭐 바꿔야 될 것은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이런 거를 좀 이제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좀 물어보고 싶고. 근데 아직도 이분이 메시아인 거 몰랐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난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기다려온 사람이 이 사람인가? 근데 확 믿기는 힘들고 이 긴감인가? 뭔가 이렇게 좀 다우트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의심하는 것도 좀 그런 거. 그렇지만 믿고 믿어보고 싶은. 왜냐면 내가 아무리 해봐도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오니까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진짜 이분한테 한번 내가 한번 이분 말을 믿고 싶고 내 인생 한번 던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요.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예수님 찾아가셔서 대화하신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를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건데, 이거는 이냐시오 성인 있죠? 이냐시오가 묵상했던 방법이에요. 근데 이거가 좋은 게 뭐냐면 장점이 이걸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나와요. 제가 이거를 한 13년 전인가 아니면 10년 전인가 이렇게 묵상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그때는 저는 어떻게 반응이 나왔었냐면, 제가 사마리아 여자라고 할 때 이쁜 건 알아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쁜 건 알아가지고 말을 지금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반응이. 근데 그게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. 아까 우리 배 목사님도 뭐라 그랬죠? 나한테 관심 있나? 그거가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 게. 그래서 나 자신을 보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. 우리가 암만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해도.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쁜 건 알아가지고 뭐 내가 마음에 드나보지?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지가 떠먹지면 나보고 떠다달래 물을,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.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남자에 대한 앵거, 분노라든가 여자 남자 차별에 대한 뭔가가 있었나 봐요. 그죠? 왜 시켜 나를 자기가 떠먹지? 이런 반응이 그때 저는 나왔었어요. 지금은 오늘 새롭게 묵상했을 때는, 야, 사람들이 나 다섯 번, 여섯 번 남자 있었다고, 사마리아 여자죠.
있었다고 다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나를 차별하고 미워해서 내가 이렇게 태양볕에 사막에 물길러러 오는데 나랑 상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이 남자는 누군데 나한테 말을 걸어주나 난 너무 외로웠는데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불법인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 거는 게 불법인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담대할까 저렇게 그런 마음이 오늘 들더라고요.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네. 뭔가 인물인가 보다. 굉장히 담대하다 이런 느낌이 오늘은 왔고요.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외로울 때 나를 찾아주셨네. 내가 뭔가 인기가 있었으니까 남자가 그렇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. 뭐 이쁘던 뭐 어쨌든 뭔가가 그죠? 인기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그런 나의 미를 어떤 나의 도구로 내가 가장 자랑하는 우상으로 살았는데 왜냐면은 왜 수가스 여인이 그렇게 다섯 번이었으면 결혼을 했는지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. 천국에 그 성전 체험 궁전이 있어요. 제 책 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커다란 성경이 있는데 내가 이 페이지 가고 싶다 그러면은 마치도 그때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전 체험 궁전이 천국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.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난 것도 주님이 보여주셨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매력, 자기의 어떤 미나 뭐 어떤 그런 거에도 자신감이 굉장히 있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우상으로 자랑거리로 하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괴로운데 이 사람은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이거를 이렇게 느끼게 하셨고 오늘은 그러면서 느끼게 되면서 이 사람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네.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하고 같이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.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구나.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를 성령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 나무가 타지 않았죠. 타는 것 같이 보였지만 타지 않은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방문했잖아요. 성령의 모습으로 방문을 하신 거죠. 그처럼 이 여자는 성경을 또 알고 있었잖아요. 웬만큼 법에 대해서도 알고 뭐 하여튼 아는 사람인데 그러한 모세가 가장 비참했을 때 이드로의 그 장로의 양을 칠 때 옛날에는 왕자였는데 그래도 그죠? 왕자였는데 애굽에 지금은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 80세 때 하나님 찾아온 것처럼 내가 수가 쌓인 여인 내가 이렇게 가장 비참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. 그죠? 내가 가장 외롭고 의지할 때도 없고 뭐 인생이 뭐 이래 이러면서 가장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. 그럼 이분이 메시아라는구나. 이런 나를 찾아주시는구나 하고 오늘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조금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겠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도전을 마음으로 받으신다고 요즘 얘기하셨는데 나를 낮춰주시는 것이 저는 큰 축복인 걸 알았어요. 그죠? 모세도 그렇게 왕자의 활동을 40년 했는데 기고만장했겠죠. 암만 애굽 사람 우리 히브리 사람들 보고 마음은 아팠겠으나 근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죽는구나 80세 때 이렇게 양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 그죠? 그러면서 재밌는 게 오늘 묵상할 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모세한테는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준 예수님은 나는 너한테 생수를 주는 사람 생수를 주는 자야 그 메시아야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으면 목마르지가 않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수준에 맞게 그 사람과 대화 레벨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는 하나님. 그죠? 왜냐면 모세는 난 못해요 뿐이 뻔히 이렇게 대답할 거 알았으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만
너희들은 뭐예요? 내 존재가 필요한 존재자.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. 그렇게 표현한 반면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어야 네가 목마르지 않아. 그래서 주님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참 있고요. 네.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 게 I am the I am. 모세와 만나면서 그렇게 소개 자리를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I am he. 이렇게 소개를 하시잖아요.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요. 그래서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주님은 공통점이 정말 처절하게 외롭고 정말 낮아졌을 때 찾아와 주시는구나. 아, 내가 그냥 이렇게 인생이 창피하죠. 남들 앞에서 뭐 6명, 5명 남자가 있었다라는 건 창피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아, 이렇게 낮아지니까 내 방법으로 살아도 안 되니까 이렇게 내가 사람들이 창피해서 이 뜨거운 태양볕에 물길로 오는 이런 때에 마음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내려앉은, 그죠? 외롭고 뭐 인생이 뭐 이래 이러면서 아니 난 이러다 그냥 죽는구나 요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. 저도 그랬거든요. 제가 생각했던 인생이 하나의 우상이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아 그동안은 내가 일장춘몽 한 봄날에 꿈을 꿨구나 요걸 깨달을 때 주님이 확 와주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족도 다 데리고 가, 그죠? 자식들도 데리고 가, 와이프도 떠나게 해, 돈도 다 가져가, 건강도 다 가져가. 그러고 나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. 그래서 오늘 스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있지 않은가. 정말 내가 낮아졌을 때, 아무런 이 인생에서 정말 낙이 없을 때 나 이러다 그냥 죽는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구나.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그런 걸 겪었다라면 내가 지금 가장 낮아 있고 이게 뭐야 이럴 때 그때가 가장 축복의 순간이라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성경 오늘 우물가의 여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 따라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 따라와 follow me 하는 부분도 그렇고 성경의 어느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, 내가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, 내가 우물가의 여인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마치 영화 찍듯이 혼자서 그죠? 잘 생각해보면 내 안에 있는 게 막 나옵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뭐 이쁜 건 알아가지고 관심 있나 보지? 네 손으로 떠먹어 왜 나보고 떠먹어달래? 이런 게 나왔는데 오늘은 아 나는 진짜 그죠? 사람들이 나 다 싫어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분은 담대하다 어떻게 나를 바를 것이지? 저 사람 뭔가 있는 분 아니야? 뭔가가 다른 분이네. 뭐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아 예배는 여기저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. 아 여기에 하나님이 와주시면 그게 예배구나. 성령님이 같이 있으면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지식적으로 알고 말씀을 외우려고만 들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사람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, 이 사람이면 어땠을까를 이렇게 묵상, 인연수용 묵상을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알아야 점검이 또 되고요.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? 주님 명령으로 이제 3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일째인데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10시에 이제 끝나는데요. 금식을 하면 낮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러다 죽을 수 있잖아요. 사람이 이러다 그냥 죽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아오지 탄광 또는 요독성수에서 굶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 안 한 거 회개도 시키시고 그리고 제 안에서 회개할 것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일단은 금식을 내가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싶을 때 하루에 한 끼라도 그죠?
그리고 또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 더 주시는 것 같아요. 필요한 말씀이나 메시지를.